지금부터 은흥정이 TV 개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캠방송 총괄사업국장 박선우입니다. 국민의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의회 의장님이신 김경훈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중구위원장이신 송행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은흥정의 TV 방송국장님이신 최종혜님이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너무 급작스럽게 초대를 해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정활동이나 구정활동, 시의회 활동을 다 하시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 우리 구범유 회장님, 정인수 회장님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은행동이 그동안 이런 은흥정이 TV라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방송국 안에 은흥정이 TV라는 채널을 하나 형성을 해서 캠방송국과 은흥정이 TV가 MOU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요즘에 SNS와 홍보 영상을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훨씬 접해서 우리 은행동을 많이 알려보고 또 상인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즐거움, 희노애락 같은 것을 홍보하고자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됐고요. 또 한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과연 잘될 것인가 했는데, 저는 사실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할때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올해 48인데 4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동에 자칭 닉네임을 은행동의 전설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좋은 전설로 남고자 제가 노력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상인들의 장단점, 아니면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뭐 금전적인 비용 때문에 못했을 수 있는데,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상인들과 소통을 하고, 누구나 손님들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쉬운 방송 매체를 통함으로써 은행동 상권을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3개월 전부터 우리 캠방송국 김문교 대표님과 상의를 하고, 또 이쪽에 제일극장 통로 쪽이 원래 좀 활성화가 좀 많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여기 건물주 협의회 김태호 회장님도 오셨지만, 대전시 중구청이 합작으로 상인들과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상가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는 협약식도 했었고요. 중구청에서 이번에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은흥정의 거리 대전구 제일극장통이 활성화가 된 계기에, 이참에 이런 언론 매체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은행동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은행동에 전국에서는 유명한 장소였다가 옛날에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넘버원 도심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전에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대전시와 중구청, 그다음에 건물주협의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동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하나의 언론 매체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축사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이신 김경훈 의장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중구 출신 대전시의회 의장 김경훈입니다. 오늘 은흥정이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는 우리 중구민들이 이곳에 다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이곳이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이라면 은흥정이 거리에 추억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도 우리 상인들, 우리 건물주님들, 우리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오고 싶은 은흥정이를 만드는 걸 노력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국까지 개국이 되니 우리 은흥정의의 진가가 또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또 믿고 있고요. 또 저도 중구 출신으로서 우리 은흥정의가 정말 다시 한번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려고 제 나름대로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칭, 타칭, 은행동의 전설이자 우리 최종의 정말 능력 있는 후배님입니다. 우리 이 방송국이 정말 우리 은흥정의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송행수 우리 중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 김현수 의원님, 구본님 회장님께 오셨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중구 위원장님이신 송행수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은흥정의 TV 그다음에 캠방송 힘을 합쳐가지고 이 추억과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이 은행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도 대전에서 태어나서 친구들을 만날 때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항상 만나는 곳은 지금은 은흥정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대전극장통, 이안경원 그곳에서 약속이 없이 나가서도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거나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신도시에 아무리 시설이 좋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 은흥정의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스토리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뭐 4차 혁명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런 스토리들과 문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죽동을 가거나 충남대학교 앞쪽 로데오 거리를 가게 되면은 참 깨끗한 거리에 학생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고 또 월평공원 도솔산에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 중구는 이렇게 개발해서 자꾸 소외되는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 앞에 계신 김경은 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은흥정의가 주말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다시 번화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흥정의 TV 캠방송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님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저까지 올 줄 몰랐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 최종회 회장님이 또 큰 일을 또 하나 해낸 것 같습니다. 회장 떠난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것 같았었는데 또 하나 대박을 터뜨릴 것 같고요. 우리 의장님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데 은흥정이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주황시장, 은흥정 상점가, 주황로 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 하나로 뭉치면 정말로 대박 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상점가와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네 개의 시장과 전통시장을 한몫으로 묶어서 정말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대학가보다 더 잘 되는 은흥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또 최종회 회장님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리만 건너면 또 우리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도 은흥정의 상점가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손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면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잘 돼서 우리 대전의 39개 전통시장 상점가 정말로 여기서 힘만 붙여주신다면 딴 시장도 다 잘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우리 최종 회장님 대박나기
방송 저희들이 안 되면 저 중앙시장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게 좀 넣어주시면 우리 중앙시장도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캠방송 대표이신 김문교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방송 대표 김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우리 최종의 은흥정이 TV 신임 방송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3개월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한 1년 전서부터 제가 구애 작전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다들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항상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또 피폐해져가는 우리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은흥정의에 지금 둥지를 핀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출중하신 이제 최종의 신임 이제 방송장님 모시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캠방송 자체가 인터넷 모바일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가 보고요. 나머지 한 10%는 외국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은흥정이가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지금 활성화 좀 서서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외국에도 좀 우리 은흥정이와 또 주위의 상권 또 우리 중앙시장도 있고 지하상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들 좀 잘 됐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은흥정이 TV의 시발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세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모든 우리 상인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은흥정이 TV 개국을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바쁜 시정 관계상 우리 대전광역시 권석대 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흥정이 TV가 개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국을 위해 애쓰신 김문교 캠방송 대표님, 최종의 초대 방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국식을 계기로 은흥정이 상권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소식과 알찬 정보,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시길 기대하며 대전시민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성택 대독. 다음은 현판식 및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죠. 다음은 구호 재창이 있겠습니다. 구호는 사회자가 은흥정이 TV 하면은 내빈께서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흥정이 TV 화이팅! 자 이상으로서 은흥정이 TV 개국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분은 다가 및 방송국 내부 견학이 있겠습니다.